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멀리 강원도 심신산골에 지금 들어와서 산행한 지가 한 지금 2시간 정도 됐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몸은 또 생각마치 잘 안 따라주네요. 그간 또 뭐 심산행 하느라 뭐 천마산행 하느라 이 다니다 보니까 피곤이 많이 쌓였나 봅니다. 그래서 늦게 한 7시쯤 입산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목표한 그 골까지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하나만 넘으면 예전에 잠깐 정찰 산행하다 갔던 곳에 당도하는데요. 오늘도 심연을 기대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심연이 있을지 또 열심히 한번 발품을 팔면서 또 좋은 결과를 영상에 담아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비우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전에 잠깐 왔었던 곳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지도 앱으로 이거를 GPS로 찍어 놓은 게 아니라서 옛날 생각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잘 수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 다니기 편안한 길입니다. 박달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물박달나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물박달나무입니다. 이게 큰 나무 밑에 또 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잣나무 늘도 있고 그러네요. 밑으로 참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옛날 화전민들이 살았다는 이렇게 이게 돌담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봐서는 예전에 여기가 화전민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칡도 아주 굵은 칡이 이렇게. 칡. 이 정도면 굵은 겁니다. 이렇게 단기싹들이, 계곡 주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종족 보존하라고 이렇게 보니까 더덕 덕순이죠. 덕순이 줄여서 덕순이라고 하는데 새끼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글입니다. 여기서는 또 정글이고요. 여기는 뭐 단기가 많네요. 계곡 주변으로. 새들도 많이 울고요. 잣나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거, 고르쇠나무 있고, 다래놓고도 많고요. 하늘이 뚫려 있어서 그런가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또 여기부터 한번 잘 한번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심입니다, 심. 우와, 가죽섬입니다, 가죽섬. 우와. 분위기가 좋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풀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시원하다는 느낌 받고, 분위기 좋다. 그런 느낌만 받았지. 이렇게 지금. 잣나무도 몇 그루밖에 없고, 참나무 좀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네요. 와, 가죽삼입니다. 와. 저 밑에만 있는지 안 돼요. 위에가 있습니다, 위에. 와, 사구입니다, 사구. 사구, 삼구, 각구. 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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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구, 삼구. 가죽섬입니다, 가죽섬. 가죽섬입니다, 가죽섬. 이거 섬을 발견했으니까, 배낭을 벗어놓고 한번 또, 이 주위를 샅샅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갓구 여기 있고요. 3구, 4구, 3구, 3구, 3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입니다. 일곱째인데, 3구들이 딸을 안 들어가지고, 한번 네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와, 삼입니다, 삼. 와, 사구삼입니다, 사구삼. 와, 사구삼입니다. 와, 이거, 딸 보시죠, 딸. 와, 이놈이 모삼으로 보입니다, 모삼. 쟤들이 자삼이고, 이게 모삼으로 보입니다, 모삼. 와, 대 보십시오, 대. 대가 진짜 튼실합니다. 사구삼입니다, 사구삼. 와. 와, 죽입니다. 여기 쓰러진 나무가 있고요. 여기다가 스틱을 꽂아놓고, 또 주위를 한 바퀴 한번 돌겠습니다. 멧돼지들 흔적도 많고요. 와, 아까 사구심 본대를 계속 훑고 있는데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삼들을 봐가지고, 약간 아까 의심을 했었는데, 심만이들이 삼을 채심하고, 혹시 뿌리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 사구심을 보는 순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다 하산을 했습니다. 아,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로 등산로 입구에 나옵니다. 오늘 아까 본거 외에는 심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열심히 밟은 만큼 또 삶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왕이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삶을 보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리만족하시고 힐링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삶의 진위 여부와 삶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아무튼 오늘 즐겁고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영상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